오늘도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수능특강에 나오는 고전시죠. 바람도 시원없는 고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시에스 고개는 지금 사진에서 보는 이런 아름다운 고개는 아닙니다. 굉장히 넘어가기 힘든 그런 고개인데요. 이 시의 화자는 그런 고개도 쉬지 않고 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특별한 힘이죠. 자, 이런 특별한 힘을 낼수 있는 것,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도움되는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플루언서, 구독, 공감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기첩입니다. 특별한 힘을 낼수 있다는 것, 사랑의 힘입니다.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 화살시죠. 바람도 시원없는 고개 해설. 바람도 자고 가는, 바람도 쉬어가는 높은 고개라도 이미 온다면 한 번도 쉬지 않고 넘을 수 있겠지요. 자, 이해의 배경입니다. 임을 그리는 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낸 연정가. 우리 연정가는 사랑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즘 대중가요는 이런 연장가들이 굉장히 많죠. 조선은 뭐 유교 사상이 강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양반들은 이런 것보다는 뭐 충성, 뭐 효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설시조에는 이런 솔직한 마음을 담은 작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람도 시원넘고 구름이라도 시원넘는 고개. 매 하늘을 날아다니는 매 있죠. 매마저도 다 시원없는 그 고개를 사랑하는 힘이 와 있다면 단숨에 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정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에서 매의 종류를 나열함으로써 발랄하고 동적인 느낌을 주고 장애물인 고개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힘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짧은 시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뭐, 현대어 표기로 바꾸고 나왔죠. 보어를 안 쓰고. 이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뭐, 현대어 표기로 충분히 이해를 하면 어떤 문제로 다풀수 있습니다. 요즘 보어를 내놓고 문법적인 이런 거 묻는 문제는 없습니다. 바람도 시원없는 고개, 구름이라도 시원없는 고개, 산지니 수지니 해동정 보람에도 시원없는 고봉 창성령 고개. 그 넘어 님이 왔다 하면 나는 아니 한 번도 쉬어 넘어가리라. 자, 작품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바람도 시원없는 고개, 구름이라도 시원없는 고개, 고개가 반복되죠. 이 고개가 아무리 많아도 나는 임한테 가겠다 이런 뜻이죠. 내 보면 이 고개는 어떤 의미냐면 임과 나 사이의 장애물일 수 있죠. 근데 이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람과 구름은 뭡니까? 바람과 구름은 장애물이 아니죠. 바람도 이 고개를 넘다가 쉬어가고 구름도 고개를 넘다가 쉬어가잖아요. 내하고 같은 처지다 그죠? 근데 이런 것이지만 나는 바람보다 구름보다도 더잘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산지니 수지니 해동청 보라매 이런 거 나왔을 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아, 새들이구나. 자, 이거는 매의 종류입니다. 고개를 잘 넘는 존재인데 근데 산지니 수지니 해동청 보라매 이런 매도 내보다는 다잘 넘어갈 수 없다 이런 뜻이죠. 보람에도 다시는 없는 고봉 장성령 고개. 높은 봉우리 장성령 고개죠. 높은 봉우리 장성령 고개.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영도 고개고 이것도 고개잖아요. 이런 거는 의미가 중복되는 부분이죠. 아래 해설해 놨을 것 같습니다. 고봉 장성령 고개는 높은 봉우리로 장애물이죠. 근데 요 고개령이 있고 이것도 고개가 있으니까 의미가 중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초장, 중장은요, 바람도 시원없는 고개, 구름이라도 시원없는 고개, 산지니, 수지니, 해동청, 보람에도
아시언 없는 고봉 방생형 고개. 이 초당 중장은 이거 뭐 의인법이 세울 거요. 쭉 열거해 놨죠. 열거해 놨고 이렇게 열거함으로써 운율감과 또 생동감을 줍니다. 이것도 과장법이 세였죠. 바람도 쉬어 넘을 수도 없고 바람에도 쉬어 넘을 수 없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점점 고조가 됩니다. 그래서 점층법이 세였습니다. 그놈은 님이 왔다 하면 나는 아니 한 번도 쉬어 넘어가리라. 요 리가 있으니까 의지죠. 임의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머리에서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그만큼 그립다는 뜻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정형시죠. 형식이 정해진 정형시고, 정형식의 시조입니다. 시조는 3장 6구 사음보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사설시조는 그 종장의 파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사설시조 반대가 평시조인데, 평시조는 3장 6구 사음보를 기본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형식을 파괴한 것이 사설시조입니다. 주로 종장이 길어집니다. 단시조고요. 단시조 반대는 연시조죠. 자, 시조도 운문문학입니다. 성격은 연정적, 사랑 노래다, 열정적이죠. 또 의지적, 나는 그렇게 하겠다, 의지를 보여줍니다.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강렬한 사랑의 의지. 임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가정법, 의인법, 과장법, 열거법, 정층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거죠. 과거의 전형적인 여인상과는 다른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옛날에 우리 유교 문화 시절의 여인들은 좀 소극적이고 이랬잖아요. 없는 임에 대한 사랑을 고개 넘는 일에 비유하여 드러냈죠. 가정적 상황이죠. 고개 넘는 일에 비유를 했으니까요. 설정하여 임에 대한 사랑을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